네, SBS 탐사 리포트 끝까지 판다에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리로 얼룩진 일부 세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국경의 관문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금품을 받고 그 관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가짜 제품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막아야 할 세관 공무원이 아예 업체를 차려놓고 위조품을 직접 수입해서 시중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기자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정품만 판다는 인터넷 오픈마켓입니다. 여러 업체가 주로 외국 브랜드의 명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점했던 명품 시계 판매 업체의 홍보 문구입니다. 최저가를 강조하며 정식으로 통관 절차를 거친 병행 수입 제품을 판다고 돼 있습니다. 단골 회원만 한때 1,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업체는 또 다른 오픈마켓에도 등록해 세관의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절대 정품이라며 소비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판매자를 추적해봤습니다. 통신 판매 사업자 명의를 조회했더니 대표자는 김모 씨. 원정 성매매 등 여러 의혹이 있는 세관 공무원 김 반장의 친누나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김 반장이 누나 이름을 빌려 인터넷 판매 사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김 반장이 업체 사장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 쪽에서 물건을 받아서 인터넷을 판 사업자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는 정도야, 명의죠. 실제로 끝까지 판다 팀이 입수한 김 반장의 계좌 내역을 보면 수입업체와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현직 공무원이 부업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판매한 명품 중에는 홍보와 달리 속칭 짝퉁도 있었습니다. 이 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내역과 수입 송장 등을 확인해봤습니다. 중국에서 약 14만 원에 사들인 시계, 오픈마켓에서는 정품이라고 홍보하며 약 35만 원에 팔았습니다. 알만 버블 13년도 초중반쯤에는 아마 그걸 했어요. 태국에. 이 시계 가운데 짝퉁이 있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 증언입니다. 그럼 이거 짝퉁이에요? 중국 공장이에요. 거기 있는 거래처를 소개받아서 공장에서 이제 물건 떼어. 취재진은 시계 외에 김 반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운동화를 확보해 감정을 맡겨봤습니다. 이 제품은 가품입니다. 네, 이거 실제 한 2, 3년 전 과거에 인기가 대중적으로 되게 많았었던 제품이죠. 메쉬 재질의 어떤 이 형태, 패턴도 정품에 비해서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짝퉁 제품은 세관의 동료 공무원을 통해 제대로 된 통관 심사 없이 반입됐을 거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세관 근무날 맞춰서 보내달라고 그 사람이 이제 나에게 자기 근무 때 빼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는 사람들 거기 같이 뭐 밑에 있는 사람들 이 물건을 빼줘 이런 식으로 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와도 정식 통관을 거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짝퉁으로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업체가 통관 절차를 거쳤다는 문구를 강조하면서 홍보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 웬만큼 이게 정품이다라고 인식을 해요. 웬만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죠. 웬만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통관 절차를 받는다는 자체를 짝이면 못 들어오니까. 짝퉁을 막아야 할 세관 공무원이 짝퉁을 진품처럼 둔갑시켜 판매하고도 죄의식은 없었습니다. 많이 헤쳐 먹자. 박근혜처럼 걸리지 말고. 세관이 뚫리면 유통 시장이 혼탁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자, 관세청의 이런 비리는 위아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판다팀은 일선 세관장을 지냈던 한 관세청의 고위 인사가 중국의 주재관으로 나가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세관 공무원 후배와 나눈 이야기를 취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는 버섯을 한국에 가져다가 팔아서 그걸로 돈 버는 방법을 논의한 건데 이게 세금 받고 일하는 관세청 직원들의 업무로 볼 수 있는 건지 이 내용은 강청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관세관으로 근무했던 최모 서기관. 상하이 근무 당시 인천세관의 후배 공무원 김 반장에게 사진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중국산 버섯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김 반장의 답변. 직접 선택하신 물건이니까 품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버섯을 한국에서 판매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버섯을 국내에서 어떻게 유통할지에 대한 의견도 나눕니다. 김 반장이 어디에 납품하는 게 좋겠냐고 묻자 최 서기관은 단기적으로는 고깃집, 장기적으로는 마트 납품이 목표라고 대답합니다. 버섯 공급자는 중국인이고 단가는 맞출 수 있다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최 서기관은 실제로 버섯 샘플을 국내로 보냈는데 버섯은 검역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국내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해 동남아에서 재판매하는 사업에 대한 대화도 나눴습니다. 끝까지 판다팀은 상하이 근무를 마치고 국내에서 근무하는 최 서기관을 만났습니다. 최 서기관은 버섯 관련 대화는 상하이 근무 당시 중국 업체의 부탁을 받아 진행한 일이며 공적인 업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관세관의 업무 범위에는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공식 업무 채널을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최 서기관은 넓은 범위의 영사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부하 직원에게 부탁한 건 시장성 조사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도 관세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해요. 최 서기관의 문자 대화와 해명 내용을 전문가와 전직 세관 직원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좋은 제품을 소개할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적인 어떤 루트를 통하지 않고 정상적인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걸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최 서기관이 버섯 샘플을 한국으로 보낸 날 김 반장은 인사위원회가 있다며 승진 좀 해보고 싶다고 말하고 최 서기관은 인사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김 반장이 최 서기관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인사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문자 대화입니다. 최 서기관은 인사청탁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걸 잘 봐주세요. 내 사람들한테 좀 성실하네. 버리지 말았어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은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조금 시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가 가고 싶어 할 때 모두가 받아주세요. 그런 건 조금 시겠다. 김 반장이 당시 인사에서 승진했는지 물었지만 관세청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